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인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짝퉁에 관련된 사진을 볼 건데요. 나이키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짝퉁으로 나이크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로 한번 사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사진 나와주세요. 짠. 뭐야, 피자훗? 이거 지금 내가 피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피자헛이잖아요 여러분들. 피자헛인데 피자훗으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중국어 같아요. 이거 딱 보니까 간판에 중국어 같은데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클래스답습니다. 진짜로 피자훗으로 만든다고? 피자헛을?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제가 이 가게 가서 싹 다 불로 태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뻥이에요. 핀푸? 이거 퓨마 짝퉁인가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건 저 왜 퓨마 마크 자세가 살짝 좀 이상하다 얘들아. 좀 19세긴 한데 이건 살짝 좀 야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살짝 자세가 이상한 거는 맞잖아요? 저자의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일단 핀푸 레전드입니다. 퓨마 짝퉁 핀푸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핀푸도. 자, 그 다음에 또 과자 사진인데요. 카쿠시 맞나요? 내가 알기론 키캣인데? 와, 이거 뭐야? 카쿠스는 또 처음 보네? 아,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키커. 이거랑 비슷한 과자 키커가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키캣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전 처음에 키커가 찐퉁이고 키캣이 짝퉁인 줄 알았는데 키캣이 찐퉁이고 키컷이 짝퉁이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제가 그래서 또 다음 사진 구해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자, 이거 보세요. 우리나라 브랜드인데요, 키커예요. 키커 아닙니다 여러분들. 키캣이에요 진짜로. 키캣이 맞는 과자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좀 상당히 클래스가 높은 짝퉁을 잘 만드네요. 자, 그 다음에는 홈포로스트의 짝퉁들인데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뭐야 이거. 이거는 좀 너무했다. 아니 이거는 대놓고 달아있는데 진짜? 사자까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네.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는 왜. 아니 이거는 왜 또 배꼽이야? 아, 그래도 뭐 사자보다 낫다 솔직히. 사자는 대놓고 따라했지만 배꼽은 그다마 좀 따라하지 않고 귀엽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는 또 똑같네요. 콤프로스트 보면 그 딱 그 목도리 있잖아, 빨간 색깔. 배꼽에다가 목도리 묶인 거 레전드고요. 자, 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스타벅스 같은데 스타벅스 그 모양이 이게 맞나요? 내가 알기로 자유의 여신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뭐야? 아니 이게 맞나? 그리고 스타벅스가 내가 알기로 STAR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TARX가 맞나? 잠시 한번 쳐볼게요. 스타. 아 맞네. 아니네. 그래. 이 스타벅스도 내가 알기로는 STAR만 들어가지 STARS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짝퉁을 만들었구만. 지리구. 자, 그 다음 사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버거킹 아닌가요? 버거 맷템쉐? 뭐야 이게? 아니 버거킹 짝퉁을 만든다고? 근데 이게 지금 그 옆에 언어가 보니까 인도 같고 인도 같기도 하고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야, 버거킹 짝퉁을 만들어 버리네. 정말 멋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맥도날드 사진을 준비했는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진짜. 아니 맥도날드는 왜 갈매기가 몇 개야? 산이야 뭐야? 아니 저 웹슈 대체 뭐야? 뭘 줄인 거야? 오마이 카우? 뭐야 뭘 줄인지 모르겠고요 웹슈는. 맥도날드는 보통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산을 그렸네요. 굉장히 웃깁니다. 자, 그 다음 맥도날드 사진입니다. 맥시 도날드. 맥시 도날드스.
이 뭐야 이게? 어? 메시! 메시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모르니까 제가 바로 한번 쳐드릴게요. 자, 메시는요 뜻이 이제 삶은 뭐 곡물, 사료 뭐 그런 뜻인데 뭐 곪은 도날드스? 뭔 소리야 이게? 어? 뭔 소리야? 지금 맥도날드 모욕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와, 이거 마운틴 뷰를 설마 이렇게 만든 거 아니지? 근데 마운틴 뷰는 좀 에바잖아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지. 와, 마운틴 뷰가 뭐야? 어? 야, 이거 근데 먹어보고 싶긴 하다. 워낙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맛은 똑같나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덴토스? 어? 이거 과자 이름 내가 알기로는 도리토스라 알고 있거든요? 덴토스는 뭐죠? 굉장히 짝퉁이 많아. 지금 살짝 과부하 걸릴 것 같아, 머리가. 짝퉁이 너무 많아서, 살짝 과부하 오긴 합니다. 자, 다음 거 봐볼게요, 또. 얼마나 웃길지. 야, 이제 하다못해, 던킨 도너츠까지 짝퉁이 나옵니다. 아, 제가 살짝 그 도너츠 발음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 좀 세게 말하겠습니다. 던킨 도너츠까지. 크으, 박수! 대체 여기는 어딜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내가 봤을 땐 중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닥터 페퍼 음료수 아닌가요? 와, 닥터 페퍼 짝퉁 진짜 많네요. 닥터 조이스, 닥터 월드, 닥터 퍼펙트, 닥터 밥, 뭐야, 푸드클럽, 닥터 와우, 레드 닥터, 닥터 뭐 등등, 닥터 라이트, 뭐 이게. 야, 진짜 많구나 닥터 페퍼 짝퉁. 와, 진짜. 와, 이거 닥터페퍼 이거 사장님 진짜 멘트 갑이다. 이렇게 짝퉁이 나오는데 계속 그냥 밀고 닥터페퍼 나온다는 게, 와, 역시. 근데 원래 유명할수록 짝퉁이 많은 법이에요. 그만큼 멋지고 맛있다는 소리죠. 멋지고? 그럼 표현이 좀 이상한데. 패스. 자, 그 다음 거는 유텔라 아닌가요? 야, 유텔라 짝퉁둥이네요. 근데 제가 그 유텔라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맛있나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유텔라를 먹어보고 싶은데 굳이 제가 제 돈 주고 사고 싶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주소는 여기입니다. 사실 주소는 페이크예요. 안 가르쳐줄거지라, 안 가르쳐줄거지라, 안 가르쳐줄거지라, 안 가르쳐줄거지라.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나왔습니다. 역시 대륙 클라스. KFC 짜블. KFC로 만드는 클라스 오브 클라스. 박수. 아니 어떻게 KFC를 KFG로 만들어버려. 이건 아니잖아요. 에? 이건 아니잖아요. 아, 이거 좀 너무했고. 그 다음에 또 KFC 짝퉁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리죠. OFC. 이것마저 중국입니다. 근데 이거 오파마야 사진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KFC인가요? 뭡니까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OFC는 예?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하여튼 계속 오늘 짝퉁 브랜드와 짝퉁 과자 사진 등등 다 봤는데요,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정말로 화가 났던 거는 프랑글스. 진짜 프랑글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짝퉁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먹은 거 아니니까. 아, 저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은 거 나오고 싶어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오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